자, 이제 그 앙페르의 주회적분의 법칙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자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전계에서는 어땠어요? 전계에서는 뭐가 있었지? 가우스. 가우스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지. 자, 이제 이걸로 이제 가우스에서 이걸로 많이 여러분들이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계 구할 때 아주 많이 썼는데 이 자계 구할 때는 요 앙페르 주회적분의 법칙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앙페르의 주회적분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자, 자계잖아, 자계. 자계. 크기만 한번 좀 보잔 말이야. 자계는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잖아. 그지? 자계 단위야. 그러면 얘가 뭐겠어? L이겠지. 응? 얘는 뭘까? 얘가 바로 I가 되겠지. 그지? 이게 뭐냐면은, 앙페르의 주회적분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똑같아. L. V는, 이건 뭐죠? 볼트, 메타. 이거는 전계였었지? 전계? 전계. 응? 자, 이게 이제 조금씩 레벨 올라가요. 이제 초보는 배려 많이 해줬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암페어 퍼 메타지? 여기는 뭐죠?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계, 자계, 전계, 자계. 그래서 여기 이제 길이지? 전이. 이거는 전류. 전류. L은 길이. 그러면은 전압이 있다면은 전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대칭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대칭 관계가 이게 바로 뭐냐?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L이 뭐냐? L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바로 크기만 얘기하는 거다. 방향 물론 의미 있겠지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은 벡터로 하면요. 벡터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벡터로 표시한 거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크기하고 방향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제 도식적인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지? 그러면은 주회 이게 주회 이렇게 해 일주할 때 하는 주자야, 그지? 주회 이렇게 되면은 적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DL이란 말이야. 자 DL.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모으면은 뭐가 될까요?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에 자계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계를 구하고 싶으면은 L, I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L은 뭘까? L은 E, 파이,
R이 되겠지. 여기 반경이 반경이 만약에 R이라면은 2파이 R이 되겠지. 반경. 자, 그래서 요거야 I. 그러면 단위가 암페어 메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우스 법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전개에서도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개 세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를 증명까지 해놨어. 증명까지.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요 여러분들이 현재 판자석이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생각해 봐 한번. 그래서 이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 아니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겠어? 바로 자개가 만들어지겠지. 자개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